안녕하세요. 유튜브 홀덤진TV입니다. 홀덤 강의 초보편 챕터 1. 홀덤 기본 규칙 2입니다. 첫 번째, 홀덤의 룰에 대한 설명입니다. 홀덤은 플레잉 카드로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티 카드 포커 게임이며, 개인별 블라인드 패 2장과 오픈 공유 카드 5장의 족보 조합을 만들고 서로의 패를 공개하며 최종 카드 조합의 족보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홀덤은 크게 캐시 게임과 토너먼트 게임으로 나뉘는데, 보통 온라인 캐시 게임에서는 한 테이블에 6명이 기본이며, 토너먼트일 경우 8, 9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한 테이블에 9, 10명으로 플레이됩니다. 두 번째는 홀덤 게임 진행 순서입니다. 게임은 프리플랍, 플랍, 턴, 리버 총 4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프리플랍 단계. 게임이 시작이 되면 딜러 버튼을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그 뒤 딜러 버튼을 기준으로 딜러 버튼 좌측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플레이어를 각각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라고 불리게 되고,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는 기본 판돈을 필수로 내야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기본 판돈의 절반, 빅 블라인드는 기본 판돈만큼 내야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부터 차례대로 한 장씩 카드를 받고 또 다시 한 장씩 받게 되어 모든 플레이어가 총 두 장의 카드를 받으면 배팅이 시작됩니다. 이때 총 두 장의 카드를 핸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빅 블라인드 왼쪽 사람부터 배팅 액션을 시작합니다. 배팅 액션은 콜, 레이즈, 폴드, 체크, 올인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배팅 액션을 합니다. 플랍 단계. 플랍에선 바닥 공유 카드를 3장 오픈합니다. 공유 카드 3장이 오픈되었다면 두 번째 배팅 액션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배팅부터는 빅 블라인드 옆에 플레이어부터 배팅했던 프리 플랍 때와는 달리 스몰 블라인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배팅 액션을 합니다. 턴 단계. 턴에선 바닥에 오픈되어 있는 3장의 공유 카드에 추가로 한 장의 카드를 추가로 오픈합니다. 이후 플랍 단계와 동일하게 스몰 블라인드 차례부터 모든 플레이어가 배팅 액션을 합니다. 리버 단계. 리버에선 바닥에 오픈되어 있는 4장의 공유 카드에 추가로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오픈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스몰 블라인드 차례부터 배팅 액션을 합니다. 배팅이 마무리되면 모든 플레이어의 카드를 오픈합니다. 이 과정이 쇼다운 과정이라 부릅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카드가 쇼다운 되면 5장의 공유 카드와 각 플레이어 카드 2장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족보가 나온 사람이 쌓인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동일한 족보를 가진 플레이어가 있다면 동일하게 나눠 갖습니다. 세 번째, 홀덤의 기초 용어 설명입니다. 홀덤 용어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입니다. 딜러는 플레이어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게임을 진행시키는 사람, 핸드는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가 들고 있는 2장의 카드를 의미합니다. 보드는 공유 카드를 의미합니다. 팟은 테이블에 쌓여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액션은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의 총칭, 즉 체크, 콜, 레이즈, 폴드, 올인이 있습니다. 체크는 자기 차례에 뱃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액션으로, 뒷 포지션에서 레이즈가 나오면 다시 자기 차례 액션을 해야 합니다. 뱃과 레이즈는 뱃은 자신이 가장 먼저 팟에 돈을 걸 때를 말하고, 레이즈는 앞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뱃을 했을 때 그것보다 배팅 금액을 올리는 일을 말합니다. 폴드는 현재 진행 중인 게임을 포기하는 액션입니다. 올인은 자신의 가진 모든 칩을 꺼는 행위를 말하고, 모든 칩을 다 잃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몰과 빅은 스몰은 스몰 블라인드가, 빅은 빅 블라인드가 내는 금액입니다. 포켓 카드는 두 장의 카드를 받았을 때 같은 숫자 혹은 알파벳 카드를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넛은 공유 카드와의 조합상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패로 절대로 지지 않는 1등 조합 패를 말합니다. 이렇게 홀덤 게임 플레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규칙과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포커 핸드 순위와 각 핸드의 강도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